시간에는 자가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면역성 질병. 참 괴상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자가면역적으로 질병을 일으킨다. 그게 자가면역성 질병이에요. 그럼 자가면역적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T세포를 우리 몸속에 만들었을 때 이것은 나를 공격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해로운 암세포가 생겼다든지, 나에게 해로운 무슨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왔다든지, 코로나 같은, 그거를 죽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T세포를 만들었는데, 이 T세포를 내가 변질을 시켜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T세포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질된 나의 T세포, 내가 어떻게 변질시켰을까요? 예? 자,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과 내면의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나의 외부적 환경과 특히 내면적, 내 마음에 무슨 어떤 뜻을, 어떤 생각을 품었길래 내 T세포가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그래서 병을 일으켜서 그 병을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래. 그런 병을 일으켰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길래, 어떤 생각을 했길래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나에게 병을 내는 그런 T세포가 됐을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자가면역성 질병은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왜 무수히 많냐 하면, 어디를, 우리 몸에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절을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내 관절을 공격하면 그게 류마티스성 관절염이고, 내 갑상선을 공격하면 그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면역성 신부전증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은 젊은 여성들의 이 목은 세포를 공격해서 자꾸 머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빠지는 원형 탈모증, 그게 다 자가면역성 질병. 내 T세포가 나를 보호해야 될 그런 T세포가 그 유전자가 변해서, 하나님이 T세포 유전자를 만들어 주실 때는 그 T세포가 나를 암세포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곰팡이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하여 만든 그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했다.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 뜻, 마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서 그럴까? 자, 그건 조금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눈을 공격하면 망막박리증, 그다음에 이 망막에 생기는 황반변성, 이런 게 다 자가면역병.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녹내장. 뭐 눈에만 해도 자가면역병이 대여섯 가지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파킨슨 질병. 뇌세포를 공격해. 그리고 또는 운동신경만 공격해가지고 근육을 마비시켜버리는 소위 루게릭 질병. 뭐 그다음에 이 운동신경은 망가지지 않는데 운동신경은 공격하지 않는데 이 감각신경만 공격해가지고 이 감각이 없어지는 소위 다발성 신경염이란 것도 있고 하여튼 이 자가면역병은 종류가 무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면역병 중에 이제 우리들의 모세혈관을 공격하는 자가면역병이 있어. 이 모세혈관을 공격해서 소위 모세혈관을 공격하면 이게 근육에도 모세혈관이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콩팥에도 모세혈관이 많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공격 뇌에도 모세혈관이 있고 모세혈관이 공격하는 그런 자가면역성 질병을 루푸스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세혈관만 골라서 공격하는데 모세혈관은 온몸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온몸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어떤 사람은 루푸스는 루푸스인데 주로 신장에 있는 모세혈관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루푸스에 걸리긴 걸렸는데 주로 신장, 콩팥 모세혈관을 공격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자가면역성 질병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자가면역병은 왜 걸릴까요? 우리가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을 하길래 T세포들이 그 생각에 따라서 변해가지고 나를 보호하게 되어 있는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T세포로 변했어. 무슨 생각일까요? 첫째, 하루하루 살아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서 시집살이를 하는데 이 시집살이가 너무너무 힘들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꿈만 같다. 앞길이 막막하다. 아이고, 막 이렇게 살 바에는 어떻게?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그래서 또 부부 사이의 성격의 차이가 나가지고 야 이거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항상 뭐예요? 마음이 편안할 데가 없다. 남편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언제 또 고함을 칠지 언제 뭐를 집어던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다 보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아, 막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좀 조용하게 좀 편안하게 좀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쉴 수 있는 방법이 뭐게? 병 나는 것도 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 아줌마 보면 병 안 나면 절대 안 쉴 타입이야. 그렇죠. 예. 병이 나야만, 예. 이제, 쉬는 사람.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너무너무 몰아붙이는 거야. 일을 그냥 막.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T세포가 몸 안에서 느낄 때는 막 밀어붙이니까 지금 몸이 피곤해서 죽겠고, 이게 자야 되고, 막 이런 데 쉬지도 않고 막 밀어붙이니까 T세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T세포 쪽에서는, 아, 죽으려고 영혼을 쓰는구나. 그렇게 죽고 싶다면 뭐예요? 우리가 협조하지. 그래서 T세포들이 변해요. 죽고 주인이 그렇게 자기를 매사에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과로를 막 죽먹듯이 막 과로하고 막. 그러면 T세포 쪽에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해주자.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몸이 약했던 이유가 제가 그 만주서 기차 타고 오면서 그 막 놀래고 막 그런 이유가 제일 크고. 그런데 이제 제가 두 살 됐을 때 우리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예. 동생이 태어나니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때 1945년이었어. 우리 동생이 1945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막 일본이 항복을 하고 해방이 되고 형편없이 가난하대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어머니의 그, 품이 누구 거였어? 거기가 내 자리였다고. 근데 이 녀석이 턱 태어나고 나니까 뭐예요?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열외야. 그렇죠? 그게 우리 동생 자리가 되고, 그 우리 엄마의, 젖가슴이 동생 차지가 돼버렸어. 뭐, 그까지는 갓난 애기니까 나는 이제 그런 말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까지는 좀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아주 맛있는 연시가 있는데, 그게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연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다 해서 그 조그만 차 숟갈로 우리 동생을 품에 안고 그거를 떠먹이는 거야. 난 옆에서 먹고 싶어서 죽었어. 나도 좀 주지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동생만 주는 거야. 근데 저도 성격이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를 다 줘! 뭐 이런 애가 아니었던 것 같아. 저도 가만 보면 성격이 암 타입, 자가 면역 타입이야. 그거를 이제 왜 나를 안 줘! 하고 막 땡깡 부리고 이런 사람은 자가 면역 때 안 걸려. 암도 잘 안 걸려. 왜?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뭐예요?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리고, 뭐. 예. 근데 저런 암 타입들은, 좋은 게 좋아. 그렇죠. 모든 것을 평화롭게 넘어가고 싶고, 그래서 그때 제가, 와, 나는 알려! 이런 거를 안 하는, 또는 못 하는 성격. 그리고 착해.
얼마나 착해요. 네? 이 착한 게 그렇게 중요해? 응? 하여튼 착하다는 소리가 듣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그 경향이 그래요. 뭐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연씨를 그냥 연씨가 없어져 버렸어. 동생 뱃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그때 제 어릴 때 그때 두 살 때야 제가. 두 살 먹은 놈이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아, 아프고 싶다. 아프고 싶다. 왜? 왜? 그래야 내가 엄마 품으로 돌아왔어. 엄마 사랑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아프고 싶기까지도 할 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참 사랑을 잘 나눠줘야 돼. 예, 저도 둘째 딸만 좋아해가지고 뭐예요? 혼났잖아요. 예? 자, 그때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제가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 우리 딸 때문에. 응? 자, 그러니까 자꾸 아프고 싶다. 아프면 엄마가 나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겠지. 그러면 나도 연시를 가끔 얻어먹을 수도 있겠지. 아, 아프고 싶다. 아마 그래서 제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응. 그래요. 우리가 그래.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많이 참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항상 억누르고 가족 전체를 위해서 내 속상한 거 내가 터뜨리지 말자. 그죠? 무엇을 위하여? 우리 남편들이 잘 하는 말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예. 네. 이제 그러니까 아 그냥 아프고 싶다. 또는 먼저 조금 심하게 생각하면 죽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주위 환경 때문에 특히 그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압박을 심하게 받으면서 그거를 해결을 좀 긍정적으로 해결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강의 드린 대로 그 미스터 구 를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힘으로 그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가 없었을 때 그러면 딱 자가 면역병 걸리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자가 면역병이 있었어. 관절염이 있었어요. 류마티스성 관절. 그래가지고 뭐 삐걱하면 이 오른쪽 무릎이 참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발목. 그 다음에 좀 이제 심하면 여기 고관절.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근데 요즘은 그게 싹 없어졌어요. 전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자가면역병에 잘 걸리냐면 건강하지만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그러지만 내가 너무 일로 밀어붙여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나를 학대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과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학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학대하는 삶을 자꾸 살아가면 T세포들이 아하 이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고 병 날라고 또는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드리자. 라고 T세포들이 결론을 내면 자가면역성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가면역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주는 약은 뻔해요. 무슨 약을 줄까요? 병원에서?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줍니다. 면역 억제제라는 약은 뭐 하는 약이에요? 우리의 면역 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T 세포를 억제시키고 죽이는 약이에요. 아,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T 세포가 나를 공격할 힘이 없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럼 그 원인 치료하는 겁니까? 증세 치료하는 겁니까? 증세 치료죠. 원인 치료는 하나도 안 돼. 그러면서 면역력만 자꾸 낮추니까 면역 억제제 치료를 오래 받으면 암 걸릴 확률이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자가면역성 질병은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병원에서 주는 면역 억제제 치료 가지고는 맨날 그 제자리 걸으며 그저 면역 억제가 좀 약을 먹어서 잘 되면 좀 증세가 좀 완화가 돼. 근데 또 이제 좋아졌다 그래 가지고 약을 또 안 먹으면 또 T 세포가 되살아나. 그래서 또 공격을 해야 돼. 그러면 또 병원에 가면 또 면역 억제제 주고. 그래서 평생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해결은 없어. 근본적인 해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T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 그렇죠? 본래 정상적인 T 세포는 내 자신을 공격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T세포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을 리가 없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지금 T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이유는 T세포 안에 있는 뭐가 변질됐기 때문이요? 유전자가. 그래서 T세포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그거를 병원에서는 지금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생겼냐? 그럼 우리는 모른다. 원인을 몰라. T세포가 왜 이래 변했습니까? 아이, 모른다. 그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한 건 맞습니까? 그거는 인정해요. T세포 유전자가 변해서 T세포가 그렇게 안 하던 짓을 하는. 자기 자신 공격하는 그래서 생긴 병이라는 과학적 사실은 지금 병원에서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때문에
T세포의 유전자가 변했다는 것은 안 받아들입니다. 네. 그것은 병원에서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뭐예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생기를 안 받아들이면 성령을 안 받아들이는 거고, 또 유전자를 꺼주는 악령도 뭐예요? 영적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종교적인 얘기지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의학계 생각이요. 저도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자, 제가 그러면 제가 체험한 만나본 어떤 환자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성당에 댕기는 아가씨인데 세례명이 안젤라예요. 안젤라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처녀는 천사같이 착한 처녀였어요. 그리고 모든 성당에 나오는 교인들이 그 안젤라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안젤라는 참 착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아주 착실히 하고 착한 젊은 혼기에 들어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은 성당에 총각이 있었는데, 이 총각은 참 생기기도 잘생,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집에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모든 조건을 다 잘 갖추었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노총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젤라도 지금 시집을 못 가서 노처녀가 되어 있어. 왜 그럴까요? 이 안젤라와 그 노총각은 서로 결혼하고 싶은 사이야. 예. 네. 그래가지고 안젤라도 그 총각과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시어머니 될 분이, 그 총각의 어머니가 악명이 높아. 그리고 온 동네 뭐예요? 소문났어. 그 집에 시집살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집은 시집살이를 해야 될 형편이야. 돈 아주 많고. 그 집에 딸내미 시집살이 보냈다는 뭐예요? 시어머니한테 남아나지 못한다. 딸 죽인다. 이래가지고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이 총각이 장가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벌써 몇 년째, 4년, 5년째, 그래서 이제 안젤라 엄마도 너 다른 남자 이제 선 봐라. 근데 그 총각이 생각이 나서 다른 남자들 하나도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이 총각도, 총각은 뭐 엄마 때문에 이거는 장가를 과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안젤라가 과감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 집에 시집살이로 들어가서 시어머니한테 정말 사랑을 퍼부어주면 시어머니가 결국 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면 시어머니가 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젤라가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되는 그 비장한 각오를 하고 엄마한테, 엄마, 나는 그 집에 시집 갈 거야.
나는 가 들어가서 죽어도 좋아. 막 각오하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면 시어머니가 변하고 그래서 나는 결혼할 거야. 어이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안젤라 엄마도 가만 보니까 딸이 그냥 죽을 각오를 한 거야. 비장한 각오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가정이 다 천주교인인데 또 딸이 그렇게 나오는데 안 돼. 그럴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올리고 나서 이제 패배기란 거 드리잖아요. 그렇죠? 안젤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다 절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절 딱 받고 나더니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어떻게 그 말이 글로 가? 여러분, 그 말이 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여자들이 한 말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렇죠? 예. 네. 그 말이 글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자기 딸이 그 집으로 시집 가겠다고 죽어도 시집 가겠다고 하니까 엄마도 참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속 상하면 이거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할 거예요? 이모한테 하겠지. 그렇죠? 예, 나 참 죽겠어. 아젤라가 그 집에서. 그러니까 어쩌려고, 언니. 아니, 시어머니를 자기가 사랑으로 변화시키겠대. 하, 그게 될까? 이러다가 또 이모가 또 뭐요. 이제 그 엄마가 이모한테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너만 알아. 여자들은 너만 알아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도 그 뒷면에는 무슨 뜻이 있게 얘기해도 돼 이런 뜻이 있어. 그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이렇게 되다가 그게 결국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혼난 일이 한번 있어요. 맞아. 어떻게 그 얘기 글로 가냐? 그래 가지고 그래. 한번 변화시켜 볼래? 우리 한번 해볼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꽤 꼬얀년, 꾀심한년 같아. 네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해봐. 되나? 시작부터 뭐예요? 큰일 났어. 근데 이제 결혼식은 올렸어. 취소할 수도 없어. 아니나 다를까 시집살이를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쁘게 하는지, 뭔 설교꾼인지 죽을 지경이야. 그래도 이제 안젤라는 하나님과 약속한 거라 다 기도하면서 참아가면서 잘해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시어머니는 뭐야? 더 엇나가면서 더 괴롭히고. 한 6개월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안젤라가 포기하고 이제 그 6개월 동안은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드니까 안젤라 마음속에 여선까지는 요 정도는 잘해드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걸 뭐 눈치를 탁 챈 거예요. 아유, 며느리가 옛날에 그렇게 잘 해주던 그 어느까지는 하고 어느부터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해서 열받아가지고 고함을 치고 이렇게 하다가 혈압이 쫙 올라가가지고 쓰러진 거야. 그래서 중풍이 왔어. 시어머니가 마비가 된 거야. 그런데 묘하게 마비가 와가지고 이 왼쪽 뇌에 마비가 왔는데 이 왼쪽 뇌는 언어 중추라는 그 말을 우리의 발음 말하고 싶은 의사는 다 있는데 이게 발음이 안 되는 예. 그런 그 발음을 조절해 주는 그 뇌 중추가 있는데 거기가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할 말 뜻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말을 시작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안젤라는 서로 여자끼리니까 다 알죠. 하, 내가 계속 잘해 드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자기, 예,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시어머니를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 안젤라가 포기했으니, 안젤라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뭐요? 약속을 안 지켰다. 하나님. 그러니까 죄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 오늘 아침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두고 거하게 하고 살아가면서 그 성령이 결국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약속이다.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아주 괴로워집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내가 약속한다, 상구야. 너도 미스터 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놈을 용서할 수 없는 이상구를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적을 맛보게 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자,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안젤라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구나. 그것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안젤라처럼 생각해. 아, 내가 하나님께 절을 주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 드렸으면, 우리 어머님이, 뭐요? 이렇게 중풍에 안 걸릴 텐데. 자. 그래서, 일면으로는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는 게 좋았어. 왜?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안젤라라는 며느리에게 언어폭력을 행할 수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래서 안젤라는 어떻게 생각하겠냐면요. 이제 그래서 안젤라는 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걸 안 지킨 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부터라도 시어머니를 내가 더 옛날보다 더 정성껏 사랑으로 모셔드리자 해서 이제 더 정성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건강할 때보다 더 힘들어. 그렇죠? 왜? 이제는 옷도 갈아입혀야 돼, 목욕도 시켜야 돼, 똥 오줌도 받아내야 돼. 이 뭐 죽을 지경이야, 이거는. 예. 네. 그래서 안젤라도 막 밤중에도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면서 어느 날, 예. 네. 아침에 이제 죽을 끓여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이는데, 시어머니 따먹고 하는데 이제 한쪽 이렇게, 여기로 침이, 죽이 흘렀어. 그래서 안젤라가 죽이 흘렀다고 이렇게 닦아주는데 손으로 하는데 시어머니가 안젤라 손을 물어버린 거야. 아! 하는 순식간에 안젤라가 어떻게 했냐면 시어머니 뺨딱으로 딱 때렸어. 웃는 소리가 큰 사람들은 좀 수상합니다. 시어머니 뺨따고 때리고 싶은 며느리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시어머니 깜짝 놀란 거예요. 순식간에 막 그 한 순간에 막 깍 무니까 막 아! 하면서 예? 돼요 안 돼요? 정말 그거는 하늘의 의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되는 거지 여기서는 안 되는. 그러고, 자, 이제는 안젤라가 큰일 났어. 안젤라 생각에,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만두지를, 뭐요? 않을 거라고 생각. 왜? 시어머니 뻥따고까지 그랬으니까.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해놓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해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도 저버렸지. 그래가지고 또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했지. 거기다가 또 이제는 옛날보다 더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리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해놓고 이제는 또 뺨따구까지 뭐요 때렸으니 하나님이 자기 같은 하나님과 약속도 어기고 중풍 걸리기도 하고 뺨따구까지 때린 이런 나쁜 년을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고 벌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벌이란 거는요, 아, 내가 벌 받게 돼 있어. 그러면요, 희한하게, 빨리 받고 싶게, 늦게 받고 싶게. 저는 빨리 받고 싶더라고. 왜?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요. 그렇죠. 이제 회초리를 가지고 손바닥 내라 그래야지 손을 탁 때렸는데. 그러면 이제 줄 서서 맞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 그러니까 저는 키가 제일 크니까 맨 나중에 맞는다고. 근데 꼬마 아들은 제일 먼저 맞아. 그러니까 백신도 먼저 맞아야 된다고. 꼬마들은
딱 맞고 그 다음에는 놀아. 저는 저 60번째 쳐가지고 그때 제 기분이 60번 저는 맞는 기분이더라고. 꼬맹이는 뭐예요? 다 맞고 끝. 얼마나 부러웠던지 몰라요. 하, 나 저 꼬마들처럼 그냥 매 뭐 금방 맞고 그냥 좀 마음 푹 놓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젤라도 그랬다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면 어떤 벌을 주실까? 그런데 벌 틀림없이 주실 거고, 벌 받으려면 빨리 받고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여러분, 안젤라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벌을 주실까? 그런데 관절염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관절염이 왔을까? 안젤라가 하나님, 벌 좀 빨리 받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T세포들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자꾸 이 사람이 벌 받아야 된다네? 그럼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지? 그래서 이 정상적인 T세포 유전자가 안젤라의 그 뜻, 그렇죠? 생각에 따라서 나는 벌 받아야 돼. 하나님이 틀림없이 벌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의 지배를, 악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뇌파가 베타파로 변하면서 T세포가 변질이 돼서 그래서 안젤라의 관절을 심하게 공격해가지고 안젤라가 손가락이 붓고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는 시어머니 간호를 못하게 되고 이제 간병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간호를 하게 되고 안젤라는 꼼짝도 못하는 거야. 안젤라 생각에 이제 누가 벌 준 거요? 하나님 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젤라 남편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유수한 국내 병원을 다 돌아댕겨도 뭐밖에 없어요. 면역 억제제밖에 없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면 어떻게 다른 치료법이 있을까 하고 그 집에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 아들은 그 한 달 휴가를 얻어 가지고 안젤라를 데리고 미국에 큰 뭐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온 뭐 사우디에서도 오고 막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병 걸렸다면 막 그 가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병원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로 데리고 댕겨도 뭐 꼭 같아. 다 면역 억제제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란 시간이 다 지나가서 이제 실망을 하고 아내 안젤라를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던 참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뉴스타트를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쁘게 웃네. 뉴스타트를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 신랑이 안젤라를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안젤라 남편하고 먼저 이제 대담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건 심각한 관절염인데 심각한 자가 면역성 질병이야. 그러니까 저는 단박에 뭐를 알아요? 아하, 정신적으로 굉장한 압박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미 추측을 하고 신랑한테 어떻게 시집살이를 하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신랑도 대충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님, 어머님의 성격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좀 제가 보니까 뻔할 뻔짜요. 그래서 이제 신랑은 아내를 놔두고 이제 갔고, 그때 우리 미국서 그 뉴스타트를 할 때는 1부, 2부를 합해서 20일간 그냥 쫙 했어요. 그때 미국으로 이상구, 그 유명한 이상구 박사를 찾아와서 뉴스타트를 하던 사람들은 다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뭐 미국 왕복 비행기 값에다가 막, 그래서 미국의 모든 게 또 더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20일 동안 하는데 그 총 비용이 천 몇백만 원이 1인 깨지는 거예요. 1인당.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부기사들만 올 수 있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안젤라하고 얘기를 하는데, 안젤라가 이제 이 이상구 박사를 좀 믿고 신뢰하고 그 속에 있는 말을 어떻게 다 해주면 참 치유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또 이상구 박사가 그 말을 듣고 아 위로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의사와 환자와의 그 관계를 잘 맺는 게 참 좋은데, 아, 안젤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힘들게 한다는 걸 남편으로부터 들었어도 알고, 다 이제 그 뭐 지금 안젤라가 가지고 있는 병 자체가 자가 면역성 병이기 때문에 이제 다 알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해. 이렇게 막 호소하고 자기 얼마나 괴로운지를 좀 이렇게 그걸 안 해요. 그렇죠. 가만 보니 분위기가 뭐냐면, 말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 왜? 또 말 잘못했다가 또 하나님한테 또 벌받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쁜 시어머니다,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것도 시어머니 욕했다가 하나님이 뭐요? 또 혼낼까봐.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 안 해. 그래서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시집살이가 참 힘드실 거라고,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 박사님, 누가 그런 말을 하세요? 전혀 힘든 거 없는데요? 그래서 남편분이 그러셨는데요. 어머, 거의 또 이상하네. 시어머니에 대한 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야, 이게, 이 안젤라하고는 의사와 환자로서 이런,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는 뭐예요? 없겠구나. 이거 이렇게 되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을 어떻게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서 좀 마음을 열게 하고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고개를 잠깐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안젤라는 앞에 앉아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6장. 자, 35절.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네,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참,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요? 자, 이는, 그분은,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어떤 자들? 악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또, 우린 자꾸 악한 자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조건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들에게도 어떻게? 선하심이라. 또는 악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인자로우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말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거를 제가 탁 찾아서 한번 보실래요? 하고 탁 보여주니까 안젤라가, 어머,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고요? 그러니까 안젤라는 지금 자기가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했고, 하나님과 약속도 안 지켰고, 뺨따구도 때렸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자롭지, 자기를 인자롭게 대하지 않을 거고, 자기를 벌 줘서 이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탁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악한 자에게 또 인자로우시니라. 그제 얼굴 한번 탁 봐. 어머, 너무 놀랬다 이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2부 세미나는 이런 순간을 여러분이 많이 가질수록 유전자 팍팍해져. 와,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네. 하나님은 나 같은 거에게는 벌을 주시는 줄 알았더니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 그러면서 이분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반쯤 벌리고 숨을 못 쉬고 그러다가 접니다. 안도의 한숨이라. 무슨 생각이에요? 나같이 악한 며느리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살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이거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술적으로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술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주 약합니다. 아시겠죠? 이 서술적인 표현이 그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라는 것이 실제로 행동에 뭐예요? 나타나는 그 모습이 필요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 사람에게도 어떻게
인자롭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있으면 그것을 보여드리면, 아, 정말 그러네요. 심지어 성경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제일 악한 놈.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팔아넘긴 가룟 유다야.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자기를 팔아서 넘겨준 그 가룟 유다까지도 어떻게 그에게도 인자로우시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보고 보여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딱 그 장면이, 가만있자, 그 장면이 어딨지? 하는데 딱 생각이 나.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이런 좋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디에 펴보면 나온다.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게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자, 저물 때. 이제 예수님은 내일 모레면, 지금, 오늘 밤이면, 이제 잡혀갑니다. 아시겠죠?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고 돈도 받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미 알고 계셨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저물 때, 해가 졌을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열두 제자라면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미 자기를 어떻게 배신하고 팔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안다면 제가 예수님이라도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만찬에 오라 그러겠어요? 안 오라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아니 올시다지.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오도록 했어요. 그렇죠? 알아요. 예수님은 모르고 가룟 유다도 마지막 만찬에 오게 했다면 그건 뭐 몰랐으니까 알아도. 가, 보세요. 열두 제자와 함께, 함께 가룟 유다와 함께 앉았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앉았다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나 누구누구 그분하고 함께 앉아서 저녁 식사했어. 그럼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식으로 가룟 유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중에 가룟 유다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열두 제자들이 전부 다 가룟 유다는 별로 안 놀랬겠죠. 가룟 유다도 아마 놀랬겠어. 어떻게 아시지? 열두 제자들 깜짝 놀랐어. 아니, 누구지?
누가 우리 주님을 팔지? 그래서 제자들이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한 사람씩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납니까? 하고 물었어.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물어봐도 예수님이 아니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래서 11명까지 물어봤어. 나머지 남은 한 명이 누구게? 가룟 유다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주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군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돼.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배짱도 좋지.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자기 차례니까 물어볼 차례. 접니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뭐요? 그래, 이 새끼야! 하고 볼태기를 그냥, 응? 자식이 말이야. 내가 다 아는 걸 몰라? 응? 나쁜 놈 같은 녀로 꺼져!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자, 유다가 선생님이요. 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그래. 네 말대로 너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서 다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저녁에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죄는 뭐예요? 다 사질.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주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50년 징역을 받았다. 또는 무기징역을 받았다 했는데 30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이제 그 죄로부터는 해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죄인이 죽으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죽어야만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어.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우리를 죽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면, 인간으로 안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시면 죽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사랑을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못 죽여, 아무도 못 죽여.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면 그 인간은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분, 예외 없이 모든 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리 나쁜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못 믿는 거야. 못 믿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에이, 착하게 살아야 하늘나라 보내주시지. 아, 그런다고. 아시겠죠? 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믿고, 믿으면 우리가 고마워, 안 고마워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다 뭐요?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와,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면서 어떻게 살고 싶어지는 거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천국 가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런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제 우리 천국 가게 해놨다며. 그렇지. 와, 대박. 그러면 뭐 지금부터 착하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지? 야, 그러면 뭐 내가 뭐 구태여 뭐 착하게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네. 이거는 누가 가르치는 복음이요? 악령이 가르치는 복음. 성령은 관계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그 깨달음,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이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요. 이거를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전해주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아, 뭐 대속 구원 받은 거야. 죽으면 천국 가게 돼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뭐 절대로 구원을 취소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그거는 영이 틀렸습니다. 무슨 영이야? 악령이에요. 악령이 복음을 가르치는 그건 악령들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를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먹으라고 떡을 떼서 주셨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 잔을,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뭔데? 그 포도주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약속의 피다. 내가 너희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은 완전히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죽음을 대신 죽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로서 이 포도주를 내 피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 생각하고 마시라. 자,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지금. 자, 여러분.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여기를 제가 이제 읽었죠. 안젤라에게. 너희가 이 잔을, 이 포도주 잔을, 너희가 뭐요?
다 마셔라야. 다 마시라는 말은 여러분, 이 다 자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게, 예?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도 이제 예수님 그래서 그래 너야 너가 나를 배반했어. 그 배반한 가룟 유다를 눈앞에 두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절대로 다라고 안 해. 다 잔을 딱 빼고 너희가 이 잔을 마셔라. 가룟 유다 너는 빠져.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가룟 유다 빠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라고 얘기했어. 만약 예수님이 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는 그 잔을 마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다 마시라는 말을 들었어. 다 마시라. 12명 다. 가룟 유다, 너도. 안젤라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으아앙! 소리 냈어. 제가 이걸 안젤라에게 읽어줄 때는, 다 마시라 할 때는, 누구도 안젤라, 당신도. 안젤라가 그게 통했어. 그러면 저도 마셔도 되는군요. 그래가지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벌을 줘서, 이렇게 된 줄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안젤라 씨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예요? 예, 이 제가 이때까지 해드린 얘기가 쫙 나오면서 시어머니 뺨 따고 때린 얘기까지 털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젤라님, 가룟 유다도 사랑하셔서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고 하신 분이 안젤라 너는 빠지라고 하겠습니까? 드디어 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예요? 인자하신 열, 그건 그냥 설명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실제야. 실제 그 장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 다 성경은 이래서 다른 경전들은 다 서술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라는 경전은 뭐예요? 이거를 자세히 어떻게 보면 유치하죠. 그냥 뭐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며 이렇게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가룟 유다에게도 이렇게 인자로우신 분 아니냐고 할 때 그 서술식으로 기록한 것에 뭐요? 백배 천배 더 힘이 돼.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또 특히 비유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닌 것은 비유적인 사건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안젤라가 너무 좋았어. 이때까지 시어머니 뺨 따고 때린 일은 누구밖에 몰라?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하나님밖에 몰라. 그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고.
그러니까 막 엔돌핀, 그러니까 막 힘 나겠어요, 나겠어요. 힘이 나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근데 나는 왜 하나님 벌 줬다. 이렇게 오히려 그러면서 베타파가 알파파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T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면서 가기 시작하면서 T 세포가 유전자가 조금씩 조금씩 정상으로 회복되니까 T 세포들이 이제는 관절을 더 세게 공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좋아져 가지고 드디어 일주일 만에 안젤라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3주 동안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이제 쭉 하고, 안젤라는 막 너무너무나 기뻐졌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아주 옛날이에요. 그때는, 뭐 CD란 것도 없었고, 그때는 뭐예요? VHS. 여러분 기억나요? 예, 네. 한 시간 강의 들으면 이게 두툼한 거, 이런 거, 그래서 푹, 끼우고 막.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하도 왔다가, 50시간 강의를 그 VHS 테이프로 살려면 막, 이민 가방 막 한두 개 해야 돼. 그래서 막 이걸 끌고, 사람들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젤라가, 집에 돌아와 버려. 안젤라 다 났어, 그랬어. 예. 이제는 멀쩡하게 걷게 되고, 예. 아, 하나님이 벌 준 걸 아니구나. 예. 내가 사단에게, 예. 악령에게 속아버렸구나. 악령은 하나님을 자꾸만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벌 주시는 분. 예.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어떤 확신이 들게 됐냐면, 이제는 자기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다. 뭐와 함께? 뉴스타트와 함께. 그래서 그 중풍도요, 여러분, 뇌신경 세포도 재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만 오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집에 가보고, 근데 이 시어머니는 그동안, 그러니까 한 두 달 동안, 이 아주 못된 간병인을 만나가지고, 맨날 이 간병인이 그 환자가 말을 못하니까 맨날 때리는 거라. 밥 좀 먹으라고 때리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자기가 며느리를 그렇게 못 살게 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아주 못된 간병인을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젤라가, 여러분, 이제 안젤라는 몰랐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병인이 시어머니를 참 맨날 때리고 한다는 건 몰랐지. 그래서 안젤라가, 어머니, 간병인을, 제가 이제 어머님을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내보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간병인 내보내고 며느리가 다시 돌보겠다 그러니까 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죠. 그러면 죽은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재생 촉진 물질이라는 것을 생산하는 유전자 켜져. 그래서 안젤라가, 어머니 보세요. 저도 다 낳았잖아요. 어머니도 같이 뉴스타트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식으로 해드리면서 이제 테레비에 이제 그 VHS 테이프를 꽂아가지고 제 강의를 쫙, 첫 번 강의부터 이제, 와, 중풍도 어떻게, 뇌세포도 재생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희망에다가, 와, 하나님은 시어머니 생각에 자기 것이 나쁜 년도 어떻게 사랑하시죠?
이래서 또 무조건적 사랑을 시어머니도 깨달아. 시어머니도 낫게 안 낫게. 그래서 한 4개월 후에 시어머니가 일어나 앉기 시작하고 말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다 밝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아주 친한 사이가 되고 그 시어머니는 결국 변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변했어요? 안젤라에 의해서 변한 게 아니야. 안젤라가 만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안젤라도 변화시켰고 그 시어머니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뉴스타트란 건 이런 겁니다. 안젤라의 자가 면역성 질병도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 깨닫자 예, T세포 유전자가 다 정상으로 돌아갔어. 예. 참,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도 하나님은 해결시켜 주시고 병도 낫게 해 주시고 예. 여러분, 이것이 뉴스타트입니다. 여러분도 예. 여러분도 부디 예. 2부 세미나를 꼭 이제 여기 떠났다고 해서 사실 집에서 들으면 좀 주의가 산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꼭 여러분이 총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생기를 받으셔야 돼.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꼭 이 생기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